우승컵들 있다. 와, 진짜 멋있다, 이거. 우승 많이 했네, 한 팀에서. 2009년에 저희가 이제 K리그를 처음 우승했어요, 전북 현대랑. 아, 그럼 오자마자 우승한 거예요? 네. 그러네. 어, 여기 공격수에 정수종, 이동국, 이광재, 루이스 에닝요. 아, 딱 이동국이 있습니다. 이동국. 아, 야. 그리고 ACL 우승한 트로피가 있을 텐데요, 저희가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. 아, 요겁니까? 아, 아침 우승. 2016년. 16년도에. 맨 끝에 우승을 한다고 적어들고 막 좋아하는 거죠. 그렇죠. 네, 네. 케이디그 처음에 98년에 입단할 때 이제 부산 포항이잖아요. 네.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우승컵 들었습니까? 그건 모르겠는데. 저는 케이디그 우승을 여기 와서 처음. 아, 여기 전북 와서 처음 하신 거예요? 처음 해가지고 저 2009년 트로피가 전북 현대도 우승을 K리그를 처음 했고 저 또한 처음 해서 저한테는 2009년 시즌이 좀 팀이랑 맞는 팀이랑 맞는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. 잘하는데 우승을 못해서 우승컵을 못 들은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우리 좋아서 뭐 우승을 해가지고 뭐 반지를 두 개 낀다든지 뭐 그런 여기 자 아 너 너 이 선수 있어요. 너는 대단한 선수지. 이건 여기는 대단한 선수고 메이저리그에서 그 멤버만 좋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선수로 자기 팀하고 궁합이 맞는 데가 있어요. 궁합이 맞는 데 있는 거 같아. 그게 동국이는 여기랑 진짜 잘 맞는 거고. 허재형님은 42살에 감독을 하셨대요. 갑자기 그 얘기를. 근데 이동구 선수는 지금 선수라고 있는 거니까 예, 예. 대단한 거지. 42살까지 운동한 거는 그 전에 부상도 있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지. 아, 또 높이 평가하시네. 아니면 역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50까지 했으면 좋겠어요, 저희는. 아, 그러게 계획이 진짜로. 있습니까? 내가 그래도 아니요, 저는 뭐 정말 그 1년 1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항상 그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시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, 네.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생각이 똑같네. 나도 오늘이 방송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오늘하고 좀 다르다. 우리 팀에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. 네.